친구들 다 왔어요. 여기입니다. 한다고? 말도 안 돼. 내가 저질은 없고 내가 감당해야지. 그럼 의사 때려치고 나랑 동업하자. 나 요새 카페 자리 알아보고 있어. 이대 동무끼리 카페 차리면 볼만은 하겠다. 정상아, 차라리 정면 승부해. 어차피 소문도 났고 선배도 결심한 거니까 결혼하면 되잖아. 선배랑 끝냈다. 왜? 언제? 임자 있는 남자랑은 딱 그 집에 들통나기 전까지야. 차라리 잘 됐어. 그 사람 이혼하고 왔으면 밀려밀려서 어찌 결혼은 했겠지만 행복했을 것 같진 않아. 맨날 눈만 뜨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가정 버린 거 후회하진 않나. 그리워하진 않나 전전긍긍. 나 그거 못해. 솔직히 애 엄마 들이닥치니까 가슴이 벌벌 떨리고 멘붕 오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천리만리 도망가더라. 웃기지? 세상에 영원한 사랑 따윈 없어. 나비 날개짓에도 흔들리는 게 사랑이더라. 선배는 뭐래? 그 사람은 선택지가 없었어. 애 엄마 손목 구웠거든. 우리 병원 응급실 실려왔고. 아, 세상에.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배 못 벗어나 그 여자한테서.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야지.